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부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자 라고 잡았습니다. 나의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자. 왜 주께 맡기느냐?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 모든 것이 그분의 뜻 가운데서 세워졌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께서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주권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주권의 신앙, 모든 것을 주께서 다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 주권의 신앙이 장로교에서 갖고 있는 대표적인 신앙입니다. 주권의 신앙을 외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 외치고 있는 부분이 또 발견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주권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 주권의 신앙을 잘못 갖지 않고 바로 갖는 주권의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걸 오늘 이 잠언 16장 1절로부터 9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주권의 신앙 때문에 나온 것이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도 예정하셨다. 또 직분을 줄 자들도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말이 에베소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며 그리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거든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나왔어요. 한 사람, 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다 죄악 가운데 들어갔고 다 사망에 놓였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은 저주 아래 가두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저주 아래 가두어졌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므로 모든 인류가 죄에 갇힌바 되어지고 저주 아래 갇힌바 되어졌다. 이 갇힌바 되어지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예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됐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 알아줘야 돼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아담으로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의 죄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함을 받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예정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기로.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자유의지가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주권의 신앙에 반해서 감리교는
자유의지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자기가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미 다 예정하셨지만 사람들이 자기 자유의지로 그것을 거부했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게 이것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의인이 의롭게 잘 하다가도 죄를 범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앞에 행한 의가 하나도 소용이 없게 되어지고 또 죄인이 악한 죄를 범하다가 회개하고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주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주권의 하나님은 우리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을 세우는 것이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거룩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열어놓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전염병과 같은 이런 질병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거룩하냐 아니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함을 입은 자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한다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이 거룩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을 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면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만 있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 나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좋은 거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의 상태가 나의 삶이 의와 평강과 희락하고 거리가 멀다면 그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한 자요 그 가운데 사는 자이냐 아니냐는 거죠. 주님은 과거를 보시지 않아요. 뭘 보세요? 현재를 보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의를 행했어도 현재 죄인이면 죄인인 거예요. 과거에 죄인이었어도 현재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의인이 되어졌으면 의인인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그분을 주로 섬기는 주권의 신앙을 가져서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분에게 다 맡기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라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하지만 어저께까지 내가 참 믿어둬서 오늘 내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찼다면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내 마음인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인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내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경영을 해요. 이 경영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이고 모레를 어떻게 살 것이고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해야지 하는 이 경영인 거예요. 근데 오늘이 내게 있고 내일이 내게 있는지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내가 경영을 아무리 해도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없다면 나의 경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근심도 오늘에 족한 거예요. 모든 것이 오늘에 족한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주님 안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못했어. 아니, 내일 하지. 내일이 없으면 어떡해요. 내 생각에 내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의 경영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의 응답은 주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일찍 죽고 젊으니까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먼저 가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더 오래 살 거라는 건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중요한 건 내가 오늘 그분을 주로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서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긴다. 그분만 의지한다. 이런 믿음이 되어져 있냐 이거예요. 내 생명을 주께 맡기고 오늘 죽어도 감사.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날 오라 그래도 주님께 맡긴 사람은 이걸 주님께 맡기고 찬송하면서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잠깐만 나 이거 해야 돼요. 잠깐만 나 할 일이 아직 남았는데요. 아니 우리 딸 결혼시켜야 돼요. 우리 식구들 구원시켜야 돼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시편 37편을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37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내 마음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긴 사람은 내가 없어요.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분이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염려,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우리는 손에 너무나 많은 걸 쥐고 있어요. 이것도 내가 해야 돼. 저것도 내가 해야 돼. 이거 하고 나서 저것도 해야 돼. 이렇게 내가 쥐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긴 사람은 내 손에 내가 쥐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이십니까? 머릿속이 왜 복잡해요?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다 쥐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내 마음이 왜 번잡해요?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더 깊이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생각이 많고 번잡해서 그래요. 주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처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우리가 할 것은 그냥 주님께 다 맡기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주님께 내 길을 맡길 때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는데 내 의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의가 있죠. 내 안에 예수님의 공의가 있죠.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내려놓은 사람은 그에게서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희락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 완전히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때에 그분이 일하시도록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 안에서 누가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꾀를 내는 자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기분 나빠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께 다 맡기니까.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주님께 원수 갚는 것을 다 맡기는 것. 이런 사람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행위가 선하다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선하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깨끗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를 주님은 감찰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감찰하시는데 내 마음이 예수님께 맡긴 자로서 모든 일을 행하고자 하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이냐 예수님이냐.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입니까? 주님은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돼 있다면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죠. 주님께 맡겼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을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힘입고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거예요. 죄가 없는 나라. 골로새서 3장 15절 그 17절 앞에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했어요. 왜?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평강을 내 마음에 가진 자로서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는 거야.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도록 나는 그분의 의, 그분의 공의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선과 악도 십자가의 그 공의 안에서 판단하고 하면서 나아갈 때 내게서는 공의가 정오의 햇빛처럼 찬란하게 비춰지는 거죠.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공의. 오늘 본문 3절에 그래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의 경영을 주께 맡길 때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가장 옳은 길로,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정확한 길로 주님의 때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이 이루시고 내 자유의지가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고 내 자유의지가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죄에서부터 왔느냐? 그러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쳐다도 보지 않으세요.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거든요.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상태에서 왔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빗나갔어요. 뭔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빗나갔어요. 자유의지 주었어요. 이건 뭐냐? 네가 죄의 길을 선택하든지 네가 의의 길을 선택하든지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어요.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들었어. 선택해. 내가 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너를 거룩하게 하고 너를 의롭게 하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히 나와 함께 이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영광을 주는 것인데 네가 이것을 듣고 선택하라. 선택은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거룩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죄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회개할 길을 주시고 주시고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환경 속에서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돌이켜 죄의 길에서 벗어나 의의 길, 공의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주님은 죄는 징벌하시고 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의로우시거든요. 그분은 영화로우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영광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이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사랑을 얼만큼 귀하게 여기는 자, 가치 없이는 여기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치 없이 여기는 자, 이것은 생명을 주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치 없이 여기는 자를 주님은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의 길을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길을 그대로 가게 두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두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두고,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만 데려가신다는 거죠. 매일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고 매일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 맡긴 자가 되어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경영을 주께 맡기 것은 시편 127편을 보면 우리가 집을 지어도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우리가 아무리 성을 지키고자 해도 주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걸음을 정하고 그것을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이 시편 37편하고 아주 같이 연결이 되어져서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람의 걸음을 주께서 정하신다. 이거는 뭐예요? 보폭을 정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걸음을 정하실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갈 것을 정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내가 그 이상을 더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했지만 소아시아를 가고자 할 때 가는 길이 자꾸 막혀서 가지를 못해서 결국은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걸음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막으시면 아무도 그 막은 거를 뚫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걸음을 정하신 이는 우리 걸음을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경외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의인의 길이라면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이고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 이 길은 다른 사람이 엎드려지려고 해도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는데 왜 엎드려지느냐? 내가 의인의 길을 안 가기 때문인 거예요. 의인으로서 은혜 길을 가야 되는데 십자가 길을 안 가기 때문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엎드려짐은 말씀의 빛이 비춰서 눈이 밝아서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존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눈이 멀고 내 생각으로 가니까 앞에 엎드려질 것을 두었는데 그걸 모르고 엎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되었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시편 37편 우리 31절을 보겠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한테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그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하면 실족함이 없다는 거죠. 왜 생명이 나를 인도하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건 절대 실족함이 없는 거죠. 39절부터 40절 같이 봉독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의인의 구원이 무엇 때문에 있다고요? 주를 의지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고 해서 의인이고 그래서 그는 절대 안 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주권 신앙을 가지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임의로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가 경영하고 내가 나아갈 때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악한 것은 불의의 병기로, 선한 것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의인처럼 의의 병기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가 사도의 자리에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결국은 자기의 선택된 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한 말씀, 마태복음 26장 24절에 한 말씀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여기서 잘못 예정론으로 잘못 해석하면 가룟유다는 이렇게 불의의 병기로 아예 처음부터 태어났고 그렇게 불의의 병기가 되어져서 결국은 그렇게 죽은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이 말이 기록된 말인 거예요. 그는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물질에 또 자기 생각에 자기 탐욕에 불의의 마음에 자기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로 말미암아 불의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불의의 싹쓸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차라리 저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지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불의의 병기로 가룟유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쓰임받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룟유다가 마귀의 꼬임에 의해서 그를 물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믿고 가다가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줄 때 그 생각을 딱 잡고 그것에 미혹을 받아버리면은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으시겠습니까?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으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이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 죄에게 순종하는 자는 죄의 종, 의에게 순종하는 자는 의의 종이 되어진다. 죄에게 순종해서 죄의 종이 되어진 자는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이 되어진 자는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록한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오늘 믿고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끝까지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그러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잖아. 그분에게 나를 드려서 그분의 의 안에 살고 그분이 사용하신 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를 맡기는 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바로 은혜 아래 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니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고 그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다가 회개를 하면 또 그 사람은 괜찮지만 그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자 때문에 불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억울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되어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 얘기가 나오는 거 아시나요? 젊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 보낼 때 뭐라 그러죠? 너는 가서 말을 하고 그대로 아무것도 먹지 말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간 길로 돌아오지 말고 가지 않은 길로 돌아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늙은 선지자가 중간에 그 소리를 듣고 말을 준비해서 부지런히 가서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당신을 우리 집에 들어와서 쉬게 하라고 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 선지자예요. 근데 이가 지금 부지런히 젊은 선지자한테 가서 뭘 하러 간 거예요? 미혹하러 간 거죠. 불의의 병기 노릇을 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가 악한 마귀고 거짓 선지자고 잘못된 자라고 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글을 들어 쓴 거예요. 그 젊은 선지자가 그 늙은 선지자 집에 갔을 때 그 늙은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가 찢겨 죽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는 나중에 그 찢겨 죽은 젊은 선지자를 그 시체를 거둡니다.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일지라도 틀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고 했을 때 내가 받은 말씀을 고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말하는 사람이 주의 종일지라도 내가 받은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으로 반대되는 말씀을 하면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는 안 믿는 사람,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건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으로부터 받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확인하고 확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될 자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의의 병기로 사용될 자는 의의 병기로 사용할 때 중요한 키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귀를 가져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에 속아서 불순종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주께서 미워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뭐예요?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이 자기를 주장하게 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불의의 병기로 그들을 주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법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절대 구원을 주지 않아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을 줬는데 하나님의 법인데 그런데 그 율법은 불의의 병기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소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육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 의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것들을 가지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들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의 길이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켜도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면 율법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일 뿐인 거예요. 잠언 16장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7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이 율법이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내 죄가 이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서 깨달아 알아지면 뭉개지 마시고 깨달아 알아지는 즉시 회개하세요. 그 말씀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되어져서 의의 삶을 살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고 의의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될 때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 때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죠. 본문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자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죠. 그 십자가가 인자요 진리입니다.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예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죄가 속해지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내 삶의 나의 것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자와 진리가 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주를 경외하게 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게 되니 구원을 얻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의 안에 사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주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것 맡기고 그래서 그분의 의, 그분의 공의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내 심령 안에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게 한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행위가 어떨 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거든. 너희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하거든. 무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아담의 범죄로 죄인이 된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셔서 그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그들을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원수짓을 한 사람은 바로 그가 불의의 병기로 나에게 원수짓을 한 거이지만 불의의 병기를 한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불의의 병기를 행한 그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진 자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셨죠. 그분이 왜 사랑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가 되셨어요?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겸손하게 죽으시는 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잠잠히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없고 자기의 뜻이 없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 들은 대로 행하고 아버지께서 행하게 하는 대로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철저하게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철저한 겸손이 경외함이고 그것이 주님을 주로 섬기는 주권의 신앙인 거예요. 이런 자가 될 때 내 모든 행사를 다 주님께 맡기니 내 심령은 평안하고 의로 행하고, 그러니 불의의 병기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원수짓을 했어도 그 원수를 위해서도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원수의 마음을 돌이켜서 원수가 화목하게 되어지도록. 왜? 원수는 나를 주님이 저울에 달아보기 위해서 불의의 병기로 쓰셨고 이제 내가 패스를 했어, 통과했어요. 시험에 통과하니까 이 원수를 돌이켜서 화목하게 하더라. 자, 그런 얘기했죠. 우리 남편이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았었노라. 그런데 그것을 다 이기고 나니까 그 사람이 지금은 저를 완전히 돕는 사람으로 바꿔져서 철저하게 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원수짓을 해도 우리가 할 것은 뭐겠어요? 주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거예요. 그 피로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로 섬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공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소득이 있어도 불의를 겸한 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적은 소득과 많은 소득,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거에 대한 물질만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업, 하나님의 경영, 그거를 또 말해줄 수 있겠죠. 아무리 일을 많이 해서 교회가 그냥 영혼들이 많이 와가지고 대형교회를 하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 불의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게 낫겠느냐? 아니면 두세 사람밖에는 없는데도 완전히 하나님의 의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낫겠느냐? 불의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성도가 많고, 아무리 사역한 것이 많아도 내가 오늘 불의하냐?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불의하냐?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의가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한 거 만 우린 생각하시는데 불순종한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불순종을 했으면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대로 열심히 순종하여서 좋은 것을 많이 쌓아놨다면 좋은 거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쌓아놨어도 돌이켜 불의를 행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겁니다.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내 길을 아무리 계획해도 내 걸음을 잘 가게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그 길이 완전한 길이고 성공하는 길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사람은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해요.
잠언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러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는 잘 해왔을지 모르지만 다음 길은 어떻게 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매일 내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섰는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나의 길을 살펴보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지 내 걸음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봉독했던 시편 37편 7절 말씀처럼 주님 앞에 우리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길은 형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잠언서 16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못을 박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니 회개할 것밖에 없구나죠. 이거 아니면 아닌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거룩한 길이고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나라가 돼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데, 그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는데, 그분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는데, 내가 아무리 길을 생각하고 경영을 하고 내가 뭔가를 좋은 일을 해야지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아니라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맡기십시다. 내가 이거를 해보겠어 하지 마시고, 또 내가 해봐도 안 되니까 코빠지지 마시고,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오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가, 주님 앞에 내가 오늘도 주님이 기뻐할 만한가, 열심히 매 순간순간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경영을, 나의 모든 길을 맡기시고 무엇이든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나 이래나 행하시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평강으로 한 몸이 되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만 하느냐. 내 마음이 계획하고 경영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데 하나밖에 길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기에, 아버지 구원의 길로 단 한 길을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거룩한 의에 이르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라고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길이고, 다른 길은 죽음의 길이고 정말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 길에는 우리가 결코 구원이 없기에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십자가에 육에 대해선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택을 하게 하신 주님, 항상 주의 말씀 앞에서 의의 길, 생명의 길, 평강의 길, 구원의 길 선택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모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불의의 병기가 되어져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주여, 결단코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길에 흔들리지도 말게 하옵시고
고개를 좌로나 우로나 돌리지도 말게 하옵시고 오직 단 한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고 있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푯대를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가 의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이 매일이 매 순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의인의 삶, 의인의 길, 생명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고 구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참으로 의인이다 하는 자가 와서 불의의 말을 해서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확실히 받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확실히 알고 그 길로만 나아가서 그 길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상을 살 때도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오직 십자가의 길 그 의의 길 진리의 길만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 이끌어 주시고 매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이 되어져서 다른 데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착실하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더욱더 세워지고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